안녕하세요. 안성 오리다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네요. 이 아이는 메이플이에요. 메이플. 화분이 12cm 화분인데 화분에 넘쳐 있어요. 메이플 2만 원. 그 다음에 똑같은 애예요. 똑같은 애인데 이렇게 화분이 꽉 차고 넘치면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넓은 화분으로 분갈이를 시키잖아요. 이 아이는 10cm 분이에요. 10cm 분이 12,000원. 그 다음에 레드온블랙. 레드온블랙도 지금 10cm 분이에요. 10cm 분. 10cm 분은 10,000원이에요. 12cm 분, 12cm 분 레드온블랙 2만 원. 그다음에 얘는 레드마블이에요. 지금 꽃대들이 봄이 되니까 엄청나게 온실은 따뜻하니까 지금 현재 꽃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올해는 저도 수종도 한번 시켜보고. 또 조금 있다가 꽃대를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꽃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도 있네요. 레드마블 12cm 분이에요. 2만 원. 이 아이가 지금은 제가 여기다 안 가지고 왔는데 10cm 분에 가득 차 있는 거는 12,000원. 이 아이는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인데 제가 이 아이들이 겨울에 몸살아리 왔다가 지금 제가 저면관수 한 번을 해줬더니 이렇게 얼굴이 활짝 피어있는 대신에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색상은 안 나오죠. 이 아이가 오렌지빛으로 라인을 굉장히 선명하게 물들이면서 이쁜 아이인데 지금 현재는 뿌리가 활착이 되고 커가는 과정이라 지금 생각보다 덜 이뻐요. 대신에 가격이 싸요. 립스틱 10,000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크고 제일 예쁜 아이로 제가 항상 선별해서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는 블랙킹이에요. 블랙킹인데 이 아이도 12cm 분이에요. 지금 이 아이는 이번 판매 영상 담고 난 다음에는 20cm 분 정도에 옮겨야 될것 같아요. 분이 작으니까 이렇게 새엽같이 이렇게 쫑쫑쫑 올라와 있잖아. 이 분이 꽉 차고 나면 더 이상 옆으로 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25,000원으로 그 전에 드렸는데 2만 원에 드릴게요. 오늘 2만 원, 10,000원 이렇게 대부분 드리는 거라 블랙킹 2만 원. 이 아이는 레드슈. 레드슈 제가 옛날에 5만 원씩 그렇게 판매를 했던 아이들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이 아이는 거기에서 좀 작은 거 12cm 분이에요. 레드슈 10,000원. 이 아이는 정말 이렇게 자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품종 자체가 그런 품종인가 봐요. 이렇게 이 아이도 검붉은 그런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들은 아이죠. 레드슈 10,000원. 이 아이는 엘사 군생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수입을 해와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아직 아이들이 덜 달구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상의 색상은 조금 덜 이쁘게 나와요. 근데 정말 이뻐요. 제가 이 아이들을 꽃대를 안 자르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꽃이 피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화분으로 이렇게 수정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정을 이렇게 시켜줘야
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시키면 나중에 이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수정이 돼 있는 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수정까지는 시켜요. 그리고 종자를 잘 구별해서 따놓습니다. 그리고는 깜빡 잊어버리고 놓쳐버려요. 또 항상 저는 2%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이 엘사군생, 이게 보니까 자연군생도 있고 적심군생도 있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12,000원이면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5cm분이에요. 15cm분의 엘사군생. 이 아이가 지금 뿌리가 내려가고 내렸어요. 뿌리가 내렸는데 확실히 내린 다음에 굳혀주시면 굉장히 이쁜 아이로 변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퓨버센스예요. 퓨버센스. 이 아이는 입꼬지가 정말 잘 돼요. 이렇게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입들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입들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입들이 떨어지면 그걸 종자로 쓰세요. 퓨버센스. 이 분이 지금 현재 15cm 분이니까 10cm는 넘어요. 이거를 종자로 제가 한쪽에다 좀 키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장님들이 오시면 너무 단락해서 안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판매 영상으로 그냥 올려버렸어요. 이 아이 퓨버센스 10,000원. 굉장히 싼 거예요. 그 다음에 원종 방울복랑금. 저희들이 종자로 구입했을 때는 이 정도였을 때는 아시죠? 얼마였을지. 그러나 옛날 말을 하면 뭐하겠어요? 있는 거? 그냥 이 분이 10cm 분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적심을 한 아이도 있지만 적심 상태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런 아이들은 좀 더 크죠. 그리고 자연으로 이렇게 자구를 단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큰 분에다 옮겨갖고 대품으로 만들면 굉장히 이쁠 거예요. 원종 방울복랑은 굉장히 잘 자라요. 안 녹고. 방울복랑금 입 하나에 3만원 정도, 막 30만원, 20만원, 50만원 할 때 사다가 저도 많이 날렸어요. 이런 아이 하나에 10,000원씩에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높이는 10cm는 넘고 10cm,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가격 대비를 알잖아요. 그렇게 무리한 가격 아니고 좋은 가격이에요. 이렇게 가운데가 꽃대가 올라와서 자르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종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자르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선별을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꽃대도 안 보이고 이쁜 아이로만 이렇게. 이 아이들은 10,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로즈가넷이에요. 로즈가넷.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큰 거 요즘에 다른 이름으로 엄청나게 좀 거하게 팔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로즈가넷. 로즈가넷으로 이 화분이 10cm분인데 10cm분에 가득 담아있진 않아요. 한 8c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즈가넷 10,000원. 근데 이 사이즈의 이 아이면은 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제가 슈퍼클론으로 종자를 들어온 거다고 1930으로 종자를 들어온 것이 이렇게 마구 뒤섞여 있어요. 정리를 하다 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저쪽으로 하면 이게 마구 뒤섞여 있어요. 슈퍼클론. 이 아이들은 3개에 12,000원 해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그냥 3개에 10,000원에 특가로 드릴게요. 한 두세 판만 그렇게 드리고 이제 저도 이 분을 정리를 할까 싶어서 지금 3개에 12,000원에 제가 책정을 해놨는데 3개에 10,000원에 드릴게요. 이 아이는 지금 분 자체가 종자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자분은 더 이상은 안 커요. 이 화분에 심어져 있는 데가 지금 한 1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걸 이대로 굳혀 있을 때 굳히셔도 좋고 아니면은 큰 분에다 옮기면 금방 커요.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달궈져 있는 아이들은 금방 오래 커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아이를 소개를 시켜드릴까 말까 지금 엄청 고민을 하다가 소개를 시켜드려요. 지금 제가 원래 국민다육이 전문 농장이다 했잖아요. 근데 수입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너무 없어요. 자리가 너무 없고 또 수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국민다육이가 한쪽으로 밀려 있어가지고 종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들 적심 이렇게 여러분들은 갖다 꽂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 있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적심해 갖고 보낼 거예요. 지금 현재는 봄이니까 뿌리 내리기도 좋아요. 뿌리나 있는 아이들도 전부 이렇게 끝을 적심을 해갖고 보낼 거예요. 그리고 적심하기 좋은 아이들도 적심을 해갖고 보내고,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랜 기간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3년, 5년씩 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옛날에는 목대가 생명이다 해갖고 목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제가 그대로 목대를 놔뒀었는데, 오랜 기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라 있을 때 목대가 그대로 있으면은 자연고사화 확률도 많고 안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제가 수입을 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잘라서 하면은 훨씬 이쁘고 더 빨리 크고 더 입장도 넓어지고 통통해지고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전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일단은 보내드리기 쉽고 여러분들도 이거 바로 꽂으시면 되니까 그냥 뿌리 있는 아이는 뿌리 있는 아이대로 심으시면 좋지만 저는 이번에는 전부 적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적심한 이렇게 자구들이 여러 갈래로 있는 걸 적심한 경우도 있고 뿌리 있는 아이들을 지금 전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전부 전잎을 제거하시고 지금 제가 일일이 전잎까지는 제거를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잎을 제거하시고 바로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에 2, 3천 원씩 대부분 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더 비싼 아이들도 개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40개에서 50개 기준 50개 정도를 보내드릴게요. 50개 정도를 이렇게 보내서 이 아이를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름표 없이 갑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표를 알려드릴 수도 없고 또 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묶음 판매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일이 너무 많아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일단 50개만 50종류만 제가 보낼 거예요. 50종류에 3만원에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름은 하나씩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얘는 모산. 제가 하나씩 이렇게 일일이 소개를 해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얘는 모닝두. 이보다 훨씬 큰 아이들도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중간 크기 작은 아이들 위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거 보여드리고 작은 거 보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좀 곤란하니까 얘는 익스펙트리아 철아 올팻, 라즈베리 아이스, 입전, 시트리나, 홍매화, 크리머, 피어리스, 루신다, 핑크엣지, 천대존송, 춘맹, 수련, 캘리포니아 선셋, 얘는 멀로, 도테랑, 블루엘프, 지루, 홍대야금, 폴리린지아나, 피치스앤크림, 핑크 자라고사, 핑크 티스프스, 퍼플 딜라이트, 라임 앤 칠리, 패러독스, 백미홍, 여제, 멕시코 폴덴시스.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하올시아 종류인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마커스, 스노우킨, 티피, 미니마, 팡파레, 우주목, 화이트원, 엘레강스.
문페리어, 오팔리나, 소울앤 골든글로우, 흙 자라고사, 원종 자라고사, 러우, 크리스마스. 얘는 얼른 생각이 안.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국민 다육이 종류들 50종을 아까 러블리 로즈도 어디 있었는데 안 보이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국민 다육이 종류 50가지를 3만원에 드릴게요. 3만원에 드려서 저도 좀 자리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정자로 모듬 심기를 해도 좋고, 조그만 화분에다가 그냥 크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조그만 화분에다가 야무지게 한번 키워보세요. 이제 봄도 되고 하였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듬 50종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뿌리 없이 화분에서 일단 종자밭에 있는 것도 커팅을 할 것이고 화분에 있는 것도 전부 커팅을 해서 뿌리 없는 아이로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